안녕하세요. 철원에 있는 철원 신간의 여주농장 모링가 마치입니다. 제가 모링가 모종의 밑에 있는 풀도 모두 뽑아주고, 그 다음에 고랑의 풀도 싹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해서 다 베어냈는데,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푸릇푸릇 풀밭이 됐어요. 그래서, 구에다가 부직포를 지금 고랑에다 깔아 주었어요. 그렇지 않으면 다시 풀밭이 된답니다. 지금 모링가는 어제 소나기 잠깐 와주는 바람에 더욱더 푸르러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풀은 뽑아도 뽑아도 돌아서면 이렇게 다시 또 자라납니다. 이렇게 모링가를 돌아다 보는데, 유독 이 하나가 크게 잘 자라다가 갑자기 시들어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링가 줄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여기. 요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. 그리고 벌레가, 아기벌레가 여기를 갉아먹고 배설물도 여기다 많이 버려놨어요.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깨어나서 아직 여기 아래 부분은 모링가가 아래 부분은 나무 같지만 나무가 돼서 딱딱하지만 요 윗부분은 연두색이고 아주 연합니다. 건드리면 금방 부러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 연한 부분을 갉아먹는 거예요.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깨어나면 이 대공 속을 갉아먹고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나무든 여주든 모링가든 그 식물에 농작물에 목숨을 앗아가지요. 그렇게 식물 하나가 죽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은 요 아랫부분만 갉아먹어서 아직 머리 수는 이렇게 수는 건강해 보이시지만 요게 2, 3일 지나면 이게 이제 구멍이 다 뚫려서 턱 건드리면 벌레 배설물만 쏟아집니다. 안타깝지만 속이 쓰리지만 이 모링가 잘 자라던 모링가 나무 하나가 이제 사라지겠네요.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좀 속이 쓰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.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. 몇 포기 희생하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재배만 할수 있다면 그냥 오늘 바람이 불어줘서 시원해요. 일하기도 아주 좋고요. 요거는 지금 순이 요 아래 있거든요. 요거는 한번 부러졌다가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아직은 작아요. 벌레 해충으로부터 공격을 덜 받으려면 부지런히 나무가 돼야 돼요. 이렇게 다들 아랫부분은 나무지만 윗부분은 아직 연약하거든요. 모링가야 어서 어서 자라서 힘을 좀 세지길 바란다. 이상 철원 신간의 여주농장 모링가 밭에서 정명숙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